나는 오늘 이 자리에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많이 있고 또 유럽에서 자생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그냥 우연히 한 회사를 온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 일반 유통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유일한 회사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픈식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 유럽은 전 세계 3대 다이렉트 셀링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처음 시작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우리와 같은 다이렉트 셀링 업체만을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자는 다이렉트 셀링 업체가 아니고 이 할인 매장이나 또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유통 전체를 경쟁사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업계 장점이 뭐냐면은 물건이 좀 비싸도 또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사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왜 비싼데 사죠? 그거는 조금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사기 위한 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유집이고 가입비, 진입비라고 하는 건데 애터미에서는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지비를 없애겠다고 했더니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해본 선수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지비 없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물건을 살 겁니까? 아무도 안 사면은 내 수당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강제로 구매하는 유지 조건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가라고 그랬어요. 정말 품질이 좋고 정말 품질이 싸기 때문에 사서 쓰면은 당신이 소비만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이익이 될 거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씩 사야만, 의무적으로 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 정책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하겠다고 시작한 회사가 바로 애터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통을 통일화하겠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 강국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조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뛰어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지금까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그냥 취급하던 그런 제품들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제품이에요. 제가 유럽의 화장품 브랜드 파워가 세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이 품질과 가격면에서는 저는 유럽 화장품 훨씬 넘어섰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앱솔루트 화장품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화장품입니다. 앱솔루트 화장품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보다도 더 비싸게 받아도 되는 화장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첨단 화장품을 반에 반에 반 가격에 판매를 한다 하는 거죠. 품질이 낮아서 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포장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또 비싼 매장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파는 거다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의 형태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0.001%의 이 슈퍼리치들과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변화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유통은 이런 플랫폼으로 다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으로 모든 유통이 빨려 들어가고 있고, 중국 같으면 알리바바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한국 같으면은 이제 쿠팡 이런 데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이 어떻게 대항을 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한 가운데 애터미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첨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우리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에게 다 무료로 분양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애터미를 이해하신 겁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APP에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류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은행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전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너에게 수당을 계산해 주는 시스템도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비자만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AP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 월 소득은 1억까지입니다. 내가 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영국에 있는 코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조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소비자들, 파트너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국에 앉아서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0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나 내 1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나 애터미에서는 동일하게 수당을 계산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잘하는 비결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요, 자기한테 파는 사업이에요.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한테만 팔면 돼요.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자기한테 파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웃사람이나 친척을 만나가지고도 당신도 당신한테만 팔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파는 사람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애용을 하게 되면 감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전하면 주변에 많은 소비자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거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 넣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지를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미래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나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걷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원씩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지난달에 들어온 거 지금 2천만 원밖에 안 썼는데 8천이 남아있는데 또 1억이 들어옵니다. 이거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북부 유럽에 살만한 집에 살면서 또 휴가철에는 정말 가고 싶은 저 지중해 쪽에 집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드라이버가 운전해주는 럭셔리카를 타고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겠어요. 내 삶과 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그렸더라도 이게 100% 이루어진다는 생각 결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50%도 가능성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아니 단 10%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1%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가능성이 1%도 안 되더라도 그 1%도 안 되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온 주변은 전부 다 어둠으로 차 있는데 나는 어둠에 갇혀서 슬픔 속에서 그냥 힘든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임페리얼이라는 그 불빛은 정말 동전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나면은 그 빛이 조금 커지고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고 나면 조금 커지고 샤론 먼저 달성하면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동굴에서 빠져나가서 정말 밝은 천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되겠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전할 때도 화장품 하나 파는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 달에 1억을 버는 비즈니스를 내하고 같이 시작을 하자. 나는 그것을 시작했다. 내가 당신을 한 달에 1억씩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성공을 시키겠다고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부터 애터미 비즈니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을 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왜?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 회원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17명이 모였었습니다. 그 17명에게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애터미는 글로벌 마케팅 회사가 될 거다. 전 세계로 진출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1%도 안 됐지만은 저는 그 99%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1%도 안 되는 그 가능성만을 얘기를 했더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예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3일 위치를 달성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머니 위치입니다.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면은 임페리얼이 되면은 한 달에 1억씩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매달 1억씩 벌면은 부자인 거 맞죠? 우리는 프렌드 위치. 우리 지금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이 되고 나면은 각국의 애터미 회원들이 사진 찍자고 해서 귀찮고 힘들 만큼 친구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타임 리치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이든지 내가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의 자유가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저를 만난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고 지금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Go Imperial Master! Go Imperial Master! Go Imperial Master! Go Imperial Mast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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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rial Mast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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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rial Master! 여러분 모두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See you at the top. See you at the top. Gracias.